뭐 경건한 마음으로 클릭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뭔가 요거를 확률을 좀 높여주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자 보시면은 네, 다 빨갛습니다. 아주 시뻘건데 네, 모두 예, 빨간색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뽑기를 못해가지고요. 여기서 내용 능력이 있는 영웅이 나오게 되면은 예, 증가량이 증가된다. 증가량이 증가된다. 이상한데 네. 자원이 증가량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요. 예. 그 방어 영웅 설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상단 메뉴에서 이제 방어 영웅 설정을 누르시면요. 이건 우리 성을 방어하는 건가요? 네, 이제 제국을 방어하는 영웅이죠. 영웅을 그냥 저렇게 고용해 놓기만 해서는 휴식 중으로 예. 그냥 자기 집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일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네, 만약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집에 있기 때문에 아무 싸움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제국으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 이렇게 전투에 참여를 시키기를 원하신다면은 이제 여기서 제국 방어 영웅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정령화 영웅에게 부탁을 해볼까요? 네. 선택을 하면은 뭐 레벨이라든가 체력, 뭐 방어로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국 방어 영웅을 설정하실 때요. 예. 그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만약에 방어 영웅 그 군대 방어를 설정하신다면은 방어력이 높은 그 영웅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투석차 방어를 설정을 하신다면 이제 투석차 능력이 높은 그런 영웅을 사용하시면 부대 방어, 예, 투석차 방어, 뭐 도적 방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예, 일단 정령화를 한번 부대 방어를 하면은 이렇게 예, 취소를 해갖고 다시 취소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영웅의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요. 예. 이거 보시면 부대 방어가 두 슬롯이 있고 투석차 방어가 예. 두 슬롯이 있고 도적 방어도 두 슬롯이 있는데요. 예. 이게 앞에 슬롯이 우선 방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 슬롯에 있는 영웅이 뭐 전투를 치르다가 사망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슬롯이 영웅이 이제 대신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요게 깨지면은 투석차 방어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아, 각 슬롯마다 네, 투석차로 공격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투석차 예. 방어에서 앞부분에 있는 영웅이 먼저 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도적이 쳐들어왔을 경우에는 도적 방어의 앞부분에 있는 영웅이 먼저 이제 방어를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설정을 해서 네, 투석차가 22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꼭 이제 사냥 갈 타이밍이 아니다 싶을 때는 예, 바로 이렇게 방어를 해가지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다 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뭐 특별한 팁이 또 있나요? 네, 이제 뭐 세세한 부분은요. 예.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서 직접 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유저분들과 이렇게 공략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하셔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재밌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웅, 예, 제국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 부분입니다. 예, 한번 재밌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티판 나들이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어떠한, 게시물이 있었나요? 네, 그 게시물 중에요. 예. 그 LEGRAN님이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주신 건데 예, 보겠습니다. 전쟁 면역은 어디서 하나요? 익숙한 닉네임인데요. 네,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던 분이죠. 아, 뭐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주 당첨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일부터 3일까지 루피아를 소비하여 전쟁 면역하고 있는 거 있는데 어디서인지 까먹었어요. 아, 까먹었군요. 네, 예. 전쟁면은 예전에도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 여기 답변장 나와있네요. 네, 군사관리, 군사행동, 이제 전쟁면역을 가셔서. 예, 그러면 왜 댓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군사관리 가갖고, 군사행동. 네, 보시면 전쟁면역. 예, 요걸 클릭을 해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시간별로 이렇게 네. 예, 나눠서 전쟁 면역 위에 설명도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선 설정을 하실 거랍니다. 예, 빨간색 글씨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네. 예, 꼭 읽으시고요. 다음은 글 한번 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이리안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이리안 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기 집안에 이리안 님이 탐색에 한계가 있냐? 나는 그걸 아는데 일단 효율이 98.99%라는 그런 메시지를 봤답니다. 네, 탐색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예. 그 지형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저런 문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저건 이제 제국에 거의 그 매우 많은 영토를 확보했기 때문에 탐색을 해도 이제 영토를 어느 정도 그 많이 찾지 못하게 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늘려야겠네요. 일단 저런 경우에는요. 예예. 예. 네, 이제 보시면은 그 황성에 가서요. 예, 황성에 그 토지의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황성의 레벨을 올리게 되면은요. 예. 토지의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땅을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되죠. 예, 일단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금화가 부족하답니다. 네, 이거는 예. 매우 그 많은 금화와 이제 평원이 뭐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의 안 들어온대요, 이건? 네. 너무 많은 금화가 부족한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더 넓은 땅을 이제 찾을 수가 네, 있습니다. 뭐 98% 저 정도는 양호한 편이니까요. 아직 뭐 네. 한 뭐 한 1% 막 이러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답변을 잘 얘기해 주셨네요. 예, 황제성 업글. 예, 그럼 또 마지막, 예, 게시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게시판에 특구라는, 유저님이 올리신 글인데, 같은, 길드 제국에서 자원 줄 수 있나요? 화물 기능 같은 거.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예, 답변을 주세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근데 가능한데, 요게 또 단서가 붙죠? 같은 IP에서 안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대신 단서가 붙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게, 웹게임에서는, 어뷰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어뷰징을, 불법 행위로,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IP 내에는, 예, 길드 제국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네, 원천적으로 그, 막고 있습니다, 원전. 예, 일단 어뷰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답변을 드리는 게 인지상정. 허트님, 네. 어뷰징이 뭐죠? 어뷰징이라는 이제 같은 그 한 유저가 예. 동시에 두 개의 계정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한 계정으로 뭐 자원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등의 그 예. 다른 그 유저에게 이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잘 말씀해주셨는데. 웹게임이다 보니까 특성상 한 명이 여러 개 계정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뭐 자원을 몰아준다든가 아니면은 전쟁을 함께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네. 모든 웹게임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국전쟁은 일단 자원 부분에서 거래 부분에서 어뷰징 행위를 아예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예. 그래갖고 예. 일단 같은 IP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어뷰징을 잡는 방법이, IP 말고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IP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틀린 IP를 쓰신다 하더라도, 예, 제가 조사해가지고, 한 분이 쓰시는 걸로 밝혀지면은, 바로 제재가 들어가죠. 네. 예, 예고 없이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 유념해 좀 주시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게시판에 슬슬 야한 예, 좀 야한 걸 좀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갤러리를 보면은 이거는 데빌인데 데빌 메이크라이의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예,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국전쟁은 성인만의 게임이 아니죠. 예, 그리고 네. 게시판 사용하시는 분들이 성인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청소년들과,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시판 사용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아예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